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빵구예요. 오늘은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저는 필라테스에 가야 합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아, 에어팟 안 찍었다. 다시 진짜 출발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좋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집콕 예정입니다. 이거는 단백질 바예요. 운동하고 나서 30분인가? 안에 단백질을 섭취해줘야지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카카오 맛인데 여기에는 하루 권장량의 24% 단백질이 들어가 있대요. 되게 꾸덕꾸덕해서 맛있대요. 이빨 자국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게 진짜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갔나 했는데 설탕 대신 대추제로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운동하면 뭔가 건강하게 먹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닌텐도를 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제가 싸강을 들어야 돼가지고 싸강을 듣고 토론을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그래가지고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싸강을 들을 거예요. 지금 앞머리가 완전 이상한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집에서 앞머리를 내리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짠! 택배가 왔어요. 이제 진짜 싸강을 들어봅시다. 옷을 갈아입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반지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리면은 티가 안 나요. 누가 봐도 잠옷 안 입은 사람. 짜잔. 아까는 단백질 바를 먹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리얼 바예요. 이거는
바삭바삭한 크런치한 느낌. 식이섬유가 하루 권장량의 20%나 들어있대요. 아, 공부하면서 먹기 딱 좋아요. 맛있죠? I heard that my town gonna make tram by Europe. So I think it is also a pretty way to make my town's transportation better.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다. 몸이 지금 찌뿌둥해가지고 운동을 할 거예요. 이제 다 놀았으니까, 아니 놀은 게 아니지, 운동한 거지. 운동했으니까 공부를 합시다. 모두 방해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밥도 집에서만 먹거든요. 근데 배달 음식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배달 음식 많이 먹으니까 위가 약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위가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요즘은 좀 건강한데 간단한 식사, 왜냐면 요리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래서 간단한 식사를 찾다가 콜의 한 끼를 발견해서 오늘은 이걸 먹을 겁니다. 이번에 카카오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나왔대요. 저희 집에 우유가 잘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해요. 흰 우유를. 안에 이미 우유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물만 넣으면은 짜잔! 완성돼가지고 너무 편합니다. 완전 미숫가루 냄새. 아베 분말이라는 설탕 대체제가 들어가서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한테 이렇게 섬 안 보이네? 이렇게 섬 문을 열라고 다렉을 보내놨습니다. 근데 안 읽네요. 지금 바쁜가 봐요. 원래 한가하면서. 방금과 같은 날인 것 같지만 무려 다른 날입니다. 다음 날이에요. 오늘은 필라테스를 안 가는 날이라서 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 겸 점심으로 오늘도 간단하게 이 코코레 한 끼를 먹어볼 거예요. 이거는 곡물 앤 효소 맛. 그리고 여기는 설탕 대신 코코넛 꽃 액즙이 들어갔대요.
어제 제가 단호박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미숫가루 맛이 난다 했는데 이게 진짜 미숫가루 맛이 나요. 씹히는 게 있어서 포만감? 포만감이 더해지는 느낌? 저희 하루는 이렇게 끝이랍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정말 이런 것밖에 없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